Chào. Hey guys. Oh. Hello guys. Kumusta kayo? Yeah, Korean Brett. I'm Min. And you are? Gray. 자, 오늘도 마찬가지. 스카이 라운드입니다. 네. 한인타운 오늘도 오늘 방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브라가 입에 한인타운 스카이 라운지. 아까는 저희가 안에서 찍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해가 좀 떨어져서 밖으로 나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좋죠. 그때 요한이랑 저랑 왔을 때는 네. 날씨가 약간 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날씨도 좋아요. 하늘도 너무 이쁘고 수영장도 보러 오는데. 처음 하잖아요. 비키니 입은 여자들이. 확실히 여기는 좀 해가 이렇게 약간 또 떨어질 때 5시? 선선해. 6시? 예, 네, 이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오프닝 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네. 보여주시죠. 선물이 왔습니다. 아, 이게 받은 지 좀 됐는데 제가 집을 이사를 하느라 네. 좀 늦게 가지고 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사했어요? 예, 네, 몰래. 왜 우린 몰랐지? 몰래 했어. 아이고, 잊어주기 싫어서. 어디로 갔는데? 비밀이야. 딸 거 좀 줘. 오. 진짜 오픈하고만이야. 뭐가 들었나요? 뭔가요? 박스 안에 작은 박스 세 개가 들었어. 오, 이것도 이름은 안 적혀져 있는데. 하나씩 까볼까? 빠라빠라빠. 포장이 아주 정성스러워. 보내주는 사람은 항상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시더라고. 아, 진짜요? 오! 오! 나 소름 돋았어. 나 왜? 박스 딱 잡았는데 내 이름 딱 써있어. 이거 진짜 랜덤으로, 저희가 랜덤으로 잡은 거거든요. 아, 이거 그레이커잖아 이거. 와, 잠깐만. 야, 이름만 보여드려야지. 오, 난 딱 내 거 잡았어. 와, 글씨도 이뻐요. 항상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아, 근데 이거 그레이 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한글로. 한글로 진짜 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님. 그럼 뭐가 들어 있는지 볼까? 와. 파우치. 와. 파우치랑 키링. 와, 이름 써 있어 또. 어, 이름도 써 있어요. 야. 파우치 앞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일까요, 카메라에? 네네. 와, 감사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닐게요.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이제 돈 좀 만지나봐요. 어? 돈도 들어있어요. 안에. 뭘 돈이 들어있다고? 네. 5페소. 어? 저번이랑 똑같은. 네. 5페소 들어있어요. 아, 해군의 5페소. 네. 감사드립니다. 와. 자. 오늘은 크리스피 바타. 크리스피 바타. 이것만 한 적은 없지 않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원래 이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한국 음식 대표 음식 중에 족발이라고 있잖아요. 족발 튀김. 그렇죠. 족발 튀김. 족발 튀김 먹어본 적 있나요? 족발 튀김요? 족발 튀김. 저는 2000 때는 바야흐로 2016. 이거 좀 놓고 얘기 좀 놓고 얘기. 제가 보라카이 필리핀 여기 오기 전에 보라카이를 갔었는데, 아, 근데 거기서 이제 가이드분이 한국 가이드분이. 맛집이라 그러고. 아니, 좀 놓고 얘기하라니까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보라카이. 당신. 저요? 당신. 저는. 저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약간 좀 그 독일 음식 중에 슈바인학센? 비슷하다고. 슈바인학센? 그게 뭐예요? 마인학센. 그 히틀러가 즐겨 먹었다는. 아, 왜 히틀러가. 독일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히틀러밖에 없어요. 그거는 독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 같이 드셔볼까요? 오케이. 네. 아니, 맥주 한잔 해야지. 아이. 얼음 샤샤샥 해서. 오, 자, 먹어볼까요? 짠. 짠. 달까이. 아우. 필승 오랜만에 먹네요. 오우, 돼지 털도 맛있게 있어요. 엄청 바삭바삭하네.
맥주 안주로 딱이네요. 약간 한국의 옛날 통닭 같은 맛이네요. 진짜 이거 저 원래 족발인데 돼지 바보인데 왜 치킨 맛이 나죠? 근데 이건 밥안주야 플루텐. 술안주? 밥반찬이야? 술안주. 술이랑 먹지 않을까? 나도 필리핀 사람들 중에 피스코바타에 밥 먹는 사람 있는 것 같아. 같은 개념의 족발인데 한국은 이제 스팀이잖아요. 스팀포크고 이거는 약간 후라이드. 네, 후라이드. 맛있는데요? 아, 여기 살코기가 있어. 왠지 막국수가 땡기는데? 매콤한. 한국의 족발이랑 비교해보는데 약간 족발은 이제 육수 그랑 해서 같이 삶잖아요.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돼지 본연의 맛. 딱 그 맛이 나요. 아, 원래 이거죠. 족발도 이거 약간 뜯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뼈에도 뜯는 거 아, 저는 살짝 배부가 들어요. 오늘 크리스피 파타에 맞아. 어, 괜찮네. 이거 술 먹다가 만약 싸움을 하면 이거 집어가지고 때려도 돼. 이렇게 얄밉게 생겼어요, 오늘. 네요? 그럼. 얄밉게 보는 잠깐 뼈 좀 빌려줄래요? 아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해 없고 약간 바람 좀 약간 여기 선선하잖아요. 커피도 있나요? 커피 있죠. 크리스피 바타에 아직 저 이제 일을 가야 돼서 기분도 좋은데 크리스피 바타에 칵테일 한 잔 고급스럽게. 근데 원래 한국은 족발에 소주인데 그죠? 크리스피 바타에는 레드올스가 진 지금 오늘은 산미구엘 저희가 필리핀이잖아요. 근데 족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네. 일단 레촌이랑도 비슷한데. 어. 오, 레촌 나와요. 부위가 다 그냥 부위만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건 돼지 다리로 만들고. 근데 이제 그 차이죠. 레촌은 이제 약간 레촌도 어떻게 보면 스팀이잖아요. 응? 통구이로 스팀이잖아요. 불에다 굽는 거잖아요. 어떻게 스팀이야? 아, 그러니까 불에다 굽는 거잖아요. 직화구이잖아. 응, 직화. 근데 이거는 기름에 튀겨버리는 거니까. 아니, 짚고 넘어가자. 이거 어떻게 튀기냐고. 미안합니다. 이제 쌈장이랑 먹어도 괜찮아요. 어, 쌈 사서 왔는데. 쌈 있는데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아니, 사람이 쌈 먹어. 아니. 그래. 모수 없었던 것 같아. 한 1년 된 것 같아. 싱싱한데요? 우리가 먹어. 역시 우리한테는 생선보다는 고기가 맛만. 이건 생양파인가요? 네. 네. 왜? 양파가 혈액순환이 좋아요. 기름진 거 먹으면. 아니 원래 생양파를 이렇게 해준다. 이거 먹을래? 그래요. 우리 중국집 요리 처음 먹어. 필리핀 사람들도 생양파 먹나요? 아니 이거 뭐 무밥 무밥.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죠. 생양파, 생마늘. 맛있다.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치킨 같기도 하고 족발 같기도 하고. 튀기는 거에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살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드라이. 아, 약간 좀 뻑뻑하죠. 근데 이건 또 그런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아, 배불러요. 생선에 이어서 고기까지. 아, 뭐 이 정도쯤이야. 한두 개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할까요? 아니요, 이제 주문돼. 먹고 오세요. 아니요. 피쉬 먹었고 이제 바브이 먹었으니까 해 먹어야죠. 네, 치킨. 아니요. 마노. 아니요. 빨리 엔딩하고 집에 가죠. 너무 배불러. 네, 오늘 어땠어요, 크리스피? 맞다. 아,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형은 어땠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피 같은 약간 추억의 음식. 저게 제가 아까 내가 말해서 맛있게 먹었었으니까 때는 바야흐로 2016년도 그때쯤에 제가 엄청 맛있게 먹었거든요. 저는 약간 한국 옛날 통닭이랑 맛이 비슷해서 익숙한 맛이었어요. 옛날에 한 번씩은 먹어본 맛? 그렇지 않아요? 어, 입들이 우리나라에 익숙해. 반딱반딱한데요? 아, 한번 빨아주세요.
아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생선도 먹었고 진짜 족발 네. 크리스피 아씨 미안해요 크리스피 뭐라고? 빠따 아 빠따 크리스피 빠따 구스도 먹 빠따 아니야 아 마무리할까요? 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아 회도 다 저물었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빨리 넷플릭스 봐야 되겠다. 자 아, 뭐였지? 자, don't forget to hit subscribe and like button. Okay,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 넷플릭스 누구랑 보려고? 잘라줘. 너랑. 너랑.